승모근 올라왔다고 승모근에 보톡스 맞아서 작살난 사람 여러 봤어요? 승모근 종아리까지 다 맞고 완전히 지금 바보가 된 거야. 뭐 이게 뭐 알라스코는 뭐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막 안녕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바바라 공주파의 장씨로 태어나서 소금과 함께 빛을 발하고 있는 피부의 여왕, 관리의 여왕 최정안이에요. 아, 진짜 얼마 전에 전참에 출연하고 실제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엄청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매일 그렇게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관리하고 있는 루틴을 낱낱이 다 공개한 거 맞고요. 요즘에 압구정을 다니면 어린 친구들이 저의 자꾸 아이 컨택을 하고 아는 척을 해서 계속 웃음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네, 아무튼 그날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이제 그 스튜디오 촬영이나 제 일상이 공개됐을 때 피부가 이제 뭐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서 뭐 저는 좀 겸손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제가 이미 깨끗한 옷으로 선발돼 대상 출신으로서 1등 상금을 그 당시 100만 원 정도 타서 부모님께 효도를 시작했던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 맞는 엄마 피부가 진짜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건 이제 다른 유산은 없고 피부. 정, 정. 아버님도 굉장히 골드리트리버가예요. 사람 엄청 잘. 근데 후천적으로 제가 엄청 관리를 하고 있다. 아, 자꾸 잘난 척하게 되네. 야, 열심히 성실하게 관리해왔다. 이거는 제가 뭐 당당히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있죠. 이게 뭐 제가 뭐 엄청난 능력자도 아니고 평소 하던 대로 하면은 엄청 뭐 갑자기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현대 문명 기술에서 굉장히 그 도움을 평소에 받아오는 애들을 더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뭐 이런 도움을 받고 제가 열심히 했다.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아, 그럼 그날은 뭐 받으신 거예요? 나도 처음 받아본 건데 대단하지. 처음 받는 거를 촬영을 앞두고 볼링크 들어봤어? 볼링크? 슈링크는 알지? 슈링크랑 섞인 거야. 슈링크가 막 가성비가 되게 좋아서 아마 울세라 대신에 슈링크로 해서 이제 가성비에 맞게 해가지고 많이 받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제 신상으로 따지면 신 메이저가 이제 볼륨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강남에 장비 제일 많은 병원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돌기 시작하거든. 한남대교 건너려면 한 2년 걸릴 때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떠오르는 신기술입니다. 근데 그러면 슈링크랑 볼륨원은 뭐가 다른 거예요? 정말 크게 다른 건 빛의 파장? 효능 당연히 다르고 이제 침투하는 그 피부층의 깊이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볼륨원은 이제 우리가 아는 고주파 이제 그런 에너지를 피부에 이제 진피층을 싸서 이열 자극을 주는 거지. 살짝 그 열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이 되는 건데 손상된 아이가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시멘트 원리라는 시멘트 발라본 적 있어? 설명이 되려나? 그래서 아마 뭐 우리가 막 땡긴다, 뭐 리프팅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일단 기본적인 이 제자리에 애들에게 구멍을 좀 채워줘서 모공이 촌촌해지고 뭔가 잔주름도 살짝 옅어지고 콜라겐이 생성되니까 피부 속은 당연히 차오를 거고 이 표면도 이제 뭔가 같이 차오르는 느낌이 드니까 이거 잘 받아서 효과가 잘 받았을 때는 예를 들면 야, 너좀더 달라 보여? 안색도 좀 밝아졌네? 좀 때깔이 좋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듣는 것 같아. 슈링크는 하부 쪽더 깊이. 그래서 근막층의 조직을 수축을 시켜서 탄력을 막 끌어올리는? 얼굴이 더 작아 보여. 얼굴 이렇게 말랐어란 말 들은 건가, 슈링크. 근데 아무튼 이 볼륨이랑 합쳐지면 이제 이 시너지가 뭐 거의 극락간다. 뭐 이런. 너무 상술언어긴 한데. 보주파는 열로 자극하는 거예요. 아픈 거 아니에요? 막 뜨겁거나? 나처럼 이렇게 피부가 얇고 자극에 엄청 예민한 스타일들은 그런 열 조절이 사실 그좀 선생님이랑 호흡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볼륨어가 안 아프다고 소문이 났고 그냥 할 만하다고 해서 나를 유혹해서 난 가면서도 알았지. 나한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지나갈 때 이렇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너무 무섭고 아막 갑자기 쫄리는 거야. 그 약간 심장 쫄탱 되는 거여서 원장님한테 약간 승질낼 뻔했지. 그랬더니 계속 이제 그 낮추더라고. 더 낮추고 해서 정말 이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은 나를 보면서 한심한 눈빛으로 선생님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눈을 감고서 잘 몰랐지만. 그리고 샷도 과감하게 깎았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저는 300샷으로 가겠습니다. 보통 강도가 3이면 저는 1.5 정도의 강도로 보통 600샷을 하지만 저는 300샷 정도로 믹스를 해서. 근데 효과는 어땠을까요? 있었죠.
저는 연예인들은 다 울세라 써마지 이렇게 좀 가격대 있는 거로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알기로도 울써마지 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던데. 저는 이제 뜨겁고 이런 거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큰맘 먹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이것도 그 적절한 샷을 자기한테 맞춰서 뭐 6개월에 한 번 해도 되고 더 자주 해도 사실 되는 거였어. 강도 조절만 잘 해서. 지금도 울세라 써마지란 단어 자체도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쟤는 알고 얘기하는 말을 저 좀 알아요. 예를 들면 이제 외제차 버전으로 울세라랑 슈링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얼굴을 이렇게 약간 끌어올리죠. 리프팅. 그 써마지랑 부르면은 모공을 예를 들면 좀 달라붙게 만드는, 눌러주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땡기고 누르니까 합이 맞는 거예요. 다 땡기면 뭐 더 좋지 않니? 아, 땡기는 거 욕심나는 아이야, 누난 아이가. 그러면 언니처럼 이렇게 피부가 얇고 고통을 잘 느끼는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지수를 딱 골라주시면. 튠페이스. 그러니까 제가 튠페이스라는 관리가 처음 접했을 때 그걸 되게 열심히 받았어요. 안 아프고 일단. 촬영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면 되게 빨리 이렇게 뭔가 얼굴이 축 늘어나는데 이런 애들을 계속 뭔가 좀 부드럽게 살려주는 애들이 튠페이스였단 말이야. 근데 이 튠페이스 다음에는 티타늄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얘네가 이제 쓰리파장? 그래서 뭐 미백, 리프팅, 뭐 슬리밍 효과가 이제 즉각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일 모레 광고가 있어. 그러면 이걸 바로 내가 받고 광고장에 가도 돼.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야. 또 더 소프트한 애를 만난 게 온다였어요. 나는 티타늄처럼 온다도 굉장히 괜찮은 쓸모 있는 애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대에는 열심히 일단 놀고요. 그래도 양심상 아이크림 정도는 꼭 발라주면서 잘 놀아요. 그런데 30대 되면 이제 앞으로 내 갈 길이 이제 보일 거예요. 캄캄한지 막막한지. 거울을 보면서 나를 좀 이렇게 가꾸는 때가 와요. 그때 이제 슈링크 정도로 얼굴 라인을 정리를 합니다. 뭐 진짜 홈케어 디바이스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6개월 할부로 해서 그걸로 홈케어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40, 50대 때 아주 드라마틱한 울써마지를 했을 때도 빛이 나고 이제 안정적인 얼굴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피부과 시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라. 일단 이런 써마지, 울세라 힘을 좀 줘야 되는 관리를 할 때 그래도 수요 마취는 안 하는 거 절대라고 말을 듣고 싶을 정도로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내 피부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버틸 수 있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를 알고 가야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알아가면서 내 얼굴을 좀 디벨롭 시키는 것도 내 피부를 그런 거 좋을 것 같고 더 솔직하고 안 솔직하고 할 것 없이 그냥 제가 아는 시술, 받아본 시술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셔서 얘기를 한 거고 시술은 운동이야 어떻게 보면 PT처럼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한 번에 우리가 운동 안 하다가 막 엄청 막 몇 킬로를 뛰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막 몸살 오고 근육통이 너무 힘들잖아. 그리고 이거를 적응해서 회복시키는데 또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막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놓게 돼서 막 갑자기 살이 더 찌고 막. 근데 이제 시술도 비슷한 것 같아. 갑자기 막 엄청 한 방에 나 얼굴 다 해버리겠어. 그러면 나는 이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내 얼굴이 굉장히 괜찮은 줄 알고 또 놓게 돼. 근데 사실 내가 이게 항상 이게 좀 꾸준히 해줘야지. 오늘은 리프팅 했으면 다음날은 뭐 보습에 신경 써주고 또 미백도 해줬다고 돌봐주면서 전신 운동처럼 얼굴도 그렇게 해줘야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또 얘기해주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구독자 이벤트에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붕 해보십시다. 안녕! 은영이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자지 않았어? 봤다가? 거의 졸지? 막 안 뜨겁대. 그치? 똑같이 예를 들면 시작을 7루 해서 이 친구가 진행이 됐는데 나 혼자 소리 지르게 졸고 있어. 그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신 분들이 세더라고. 안 아프대. 너 잘 받을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안 받은 이 친구들 한 번만 하면 진짜 달라질걸?